보마 유사함, 소외감, 축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호망이 간단하게 이슈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나 제가 급여 50만원이요. 일단은 일요일날 7월 31일 오후 11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는 청약서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는 모바일, 휴대폰으로 사인해서 모바일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 운전자보험. 일단 자부상이 원칙적으로는 금요일날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되는데요. 일단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청약서로는 안 되고요. 모바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하나 운전자보험은 고객분들이 전자서명을 통해서 수납이 휴대폰으로 가능하니까 하나 운전자보험 일요일날 저녁 11시까지 판매가 된다. 하지만 전산 에러나 고지사항이 있으며 가입이 내일까지 금요일날 오후 6시까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사항 없고 그 다음에 휴대폰 모바일로 가입은 일단은 일요일날 오후 11시까지 판매가 된다. 자, 세 번째로는 농협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이랑 수술비보험은 금요일날 오후 6시까지만 수납이 가능한데요. 단, 고지권 없는 경우 심사 완료된 건은 8월 5일까지 수납이 가능하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토요일날, 일요일날 농협 치아보험이나 농협 수술비보험 원하신 분들은 청약서를 먼저 뽑아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8월달 초에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지권이 없어야 돼요. 뭐 고지권이 있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심사를 보는 언더라이터가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 건강체, 고지권 없는 사람만 가입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예요. 손해보험사 유사함은 일요일날 오후 11시까지 모바일로 수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고지권 없는 사람들은 청약서 발행하고 8월 5일까지 사인을 받고 일단은 수납하면 7월 계약으로 반영을 해준다. 자, 이 뜻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해보험사 유사함은 일요일날 저녁 11시까지 고지권 없는 사람들이 전자서명, 모바일 휴대폰으로 사인하고 수납이 가능해요. 일요일날 오후 11시까지. 그런데 일단은 고지권이 있던가 심사가 필요한 건 가입이 안 된다. 하지만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휴대폰으로 자기 명의가 아닌 분들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이제 계약을 못하신 분들은 청약서를 일요일날 발행을 한 다음에 8월 5일까지 우리 설계사분들이 사인을 받고 8월 5일 전에 수납하면 출금을 하면 7월 계약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일요일날 오후 11시까지는 휴대폰을 사인해서 가입이 전자서명되고 청약서를 발행한 건은 8월 5일까지 사인해서 수납하면 7월 계약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